안녕하세요. 맛있는 경기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경기도 신품종 쌀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고슬고슬한 식감의 꽃맞이와 다양한 요리 활용도를 갖춘 연진에 대해 알아볼게요. 꽃맞이 쌀은 우리 기술원에서 추청별을 대체하려고 평택 지역의 지역 특화를 시킨 품종이고, 꽃맞이는 모든 면에서 이제 균형 잡힌 쌀이에요. 재배할 때도 이제 재배 안정성이 좋고 경제성도 갖고 있고 맛도 좋아가지고 소비자나 농업인이 모두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꽃맞이는 이제 추청벼하고 거의 습기도 같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유래 품종인 추청벼를 대체해서 평택시에 거의 전면적으로 재배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슈퍼원은 평택에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로서 이제 고품질 재배 단지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만 나와요. 그 평택에서 고품질 브랜드를 밀고 있는 그런 농특산물이고, 그리고 꽃맞이 같은 경우에는 초밥용, 밥쌀용, 그리고 죽종, 이제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맞이는 이제 범용성이 크기 때문에 추청별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꽃맞이도 같이 이제 추청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도 범용성이 워낙 좋아서 밥맛도 이제 훨씬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연진쌀은 연천의 보배, 진미라는 뜻으로 청정하고 맛있는 쌀을 생산하는 연천군에서 지역특화 품종으로 선정된 벼입니다. 네,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연천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던 대안벼가 수발화가 많이 발생하여 생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에서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자 했고, 그 결과로 연진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연진은 밥알이 크고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깔끔한 풍미와 밥향, 식감을 살려주는 요리에 적합한 쌀입니다. 연진은 다양한 재료와 함께 잘 어우러지는 식감으로서 국밥, 비빔밥, 볶음밥 등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진은 쌀알이 굵고 단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쌀을 불려줘야만 속 안까지 잘 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꽃맞이는 경기도 평택 지역에서 특화하고 있는 벼로 금년도 1939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진벼는 연천에서 특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67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꽃맞이는 평택 슈퍼오닝 브랜드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연진은 금년도부터 지역 특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시중에서 구입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꽃맞이와 연진쌀을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는 심리평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지금 참드림하고 꽃맞이하고 참드림하고 연진하고 비교를 해서 특성들을 한번 보고 밥맛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집에 한번 먹어볼까요? 확실히 꽃맞이가 참드림 대비해서 확실히 고슬고슬한 식감이 좀 살아있네요. 참드림에 대비해서 이제 꽃맞이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단단한 것 같고, 밥 같은 거 먹었을 때 입안에서 확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초밥용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초밥이 입에 넣었을 때 밥이 확 퍼져야 되지, 네. 확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입안에서 알알이 이렇게 확 풀어지면서 흩어지는 느낌이 좀 꽃맛이의 특성인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또 참드림과 연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참드림 대비해서 어떤 씹는 식감 같은 게더 느껴지는데요. 꽃맛이와 비교했을 때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진 같은 경우는 좀 알이 크기 때문에 꽃맞이하고는 조금 다른 형상을 보일 수가 있고, 참드림이 이제 밥맛이 부드러운 쪽으로 가고, 연진은 이제 알이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입에 이제 포만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 부드러우면 참드림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연진, 그 다음에 꽃맞이, 이 정도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쌀 품종마다 굉장히 다양한 식감과 맛의 차이점이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품종별로 밥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